자, 이번 시간에는 취득 시기를 배웁니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유상은 잔금 지급일. 네 글자로 취득 시기. 왜 필요할까요? 60일 결정하려고. 그래서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취득일로부터. 그래서 취득 시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첫날 시기. 그래서 60일 결정하려고. 그러면 취득일에 뭐가 성립한다?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일은 어떻게 나눈다? 네 가지로 나눈다.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취득에 따라 취득일이 각각 다르겠죠? 자, 그럼 이제 450페이지 유상. 객관적이다. 딱 다섯 개 나와 있죠? 객관적은 언제나 뭐를 쓴다? 사실상을 쓰네요. 객관적이니까 계약상을 안 써. 몇 개? 다섯 개. 일명 약자가 국수 공판장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고 외국 수입 공경매 판결문은 확정된 판결문만 인정을 합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는 제외. 객관성이 결여됐다. 판사가 결정한 확정된 판결문 화해 조서는 당사자 간이 합의한 거죠? 객관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쓰고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씁니다. 그리고 법인장부의 장. 항상 법인장부는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약자가 뭐다? 국수 공판장 장. 법인장부. 다섯 개. 그럼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다 뭐를 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계약서를 인정한다고요. 계약상.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유상인 경우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이날이 취득일이다. 이날이 취득식이다. 이날이 잔금 지급이다. 자, 그다음 그래서 나머지는 연부. 여기서 연부는 연으로 나누는 거죠.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연부. 자, 연부도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보다 연부금 지급일이다. 그래서 사실상 연부를 씁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연부취득에서 50만 원을 결정할 때는 총액을 갖고 따진다. 꼼수불이니까. 그렇잖아요. 50, 50, 50 쓰면 계속 세금이 없어. 그래서 총액, 50만 원 이하는 제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면세점.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은 취득일이 하나, 둘, 셋으로 구분합니다. 1, 2, 3. 1, 2, 3에 따라 취득일이 다르다. 단, 등기가 빠를 때, 선등기. 등기가 빠를 때는 공통이 뭐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그래서 1번과 비교해서 등기가 빠르면 등기등록일. 2번과 비교해서 등기가 빠르면 등기등록일. 3번과 비교해서 등기가 빠르면 등기등록일. 이렇게 딱 유상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매계약 후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시키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말로만 떠들면 안 되죠? 계약 해제로 서류로 입증해야 돼. 그래서 박스 1번, 2번, 3번, 4번 이런 서류를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첫 출발이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을
한후구로면 취득세 납부한 거죠? 취득으로 본다. 원칙이 해제가 안 됩니다. 아니하고. 자, 유상 끝났네. 자, 그 다음 무상. 자, 무상이다. 상속은 뭐다? 상속개실이고, 증여는 받은 날하면 안 돼요. 계약일이다. 계약일, 받은 날에 속지 말자. 그리고 똑같잖아요, 밑에. 자, 증여계약 후 어떻게 해제시켜야 돼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시킨 사실을 박스, 서류로 입증하면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유상과 똑같죠? 자, 그 다음 3번도 똑같잖아요.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할 때는 등기등록일. 자, 그 다음 이혼했다. 재산분할로 취득하죠? 역시 뭐다? 등기등록일. 게다가 이혼은 뭐다? 재산분할은 단서가 없어요. 그냥 등기등록일. 이 얘기는 뭐다? 등기할 때까지 취득세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등기등록일, 단서가 없다. 이혼. 자, 그 다음 원시. 자, 원칙, 허가받았다.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중빠른 날. 중빠른 날. 그리고 2번, 3번은 묶어야 돼요. 2번, 3번은 어렵게 나왔을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최초로 환지처분 받은 거야. 그러면 공법용어를 안 씁니다. 준공짜로 시작한다.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중빠른 날이에요. 중빠른 날. 준공검사. 그 다음 3번은 뭐다?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이죠? 도시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뭐다? 소유권 이전 받은 거라고요. 역시 뭐다?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그래서 2번, 3번은 뭐다?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 받은 거고, 3번은 뭐다?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은 공통이 뭐다? 준공으로 시작한다. 준공 쭉 읽다가 중빠른 날. 자, 그 다음 4번, 5번을 묶어야 돼요. 그럼 4번, 5번은 주택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 일반 분양이죠? 그건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본다. 토지. 그러니까 공법용어를 써. 사용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 5번은 뭐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4번과 똑같은 거죠? 그럼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지. 그래서 4번, 5번은 뭐다?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4번은 주택법이니까 다음 날 안 써요. 사용검사를 받은 날. 그리고 무허가. 무허가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무허가는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허가받았을 때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 2번. 토지에 공유수면 매립 간척. 원시 취득이죠?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일. 근데 인가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답이에요. 전에 뭐였어? 전에 뭐였냐고요?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한 경우는 당연히 이날이죠. 그래서 결국 사용 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이라고요. 원칙은 준공인가일.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뒤에가 답이 된다는 것.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지목 변경. 간주취득 나와 있죠? 간주취득도 똑같잖아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답이다. 전에 뭐였어요? 사용하는 부분. 그 사실상 사용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예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53도 대표 예제가 나와 있네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론을 듣고 이제 확인하는 게 대표 예제 문제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라고요. 이거를 안 풀고
다음 강의를 듣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는 밀리지 말고 차근차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과세표준.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기가 결정된대.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취득가액. 그래서 취득가액을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종가세죠? 자, 이것도 뭐만 날면 돼? 유상. 이것도 유상.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이것도 유상. 자, 과세표준을 세 가지로 나누죠? 이렇게. 이것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요. 자, 유상. 1번. 취득 당시 가액. 그래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다만 연부금액은 꼼꼼히 알아야 돼요. 매회 신고하는 거잖아. 그래야 매회 세금이 들어오니까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줄여서 계약금 포함한다. 아, 포함해서 취득가액이 되잖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꼭대기 나왔잖아요. 원칙, 예외, 특례.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원칙은 신고한 가액. 신고한 가액이죠? 그리고 예외는 시가표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그래서 원칙은 신고가액. 연부는 연부금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으로 결정한다? 큰 금액, 적다. 적은 경우 하면 시가표준액, 크다 그러면 신고가액. 그 다음 비교 안 하는 거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몇 개? 여섯 개. 그 다음 여섯 개를 뺀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원인이 뭐일 때? 유상. 그래서 꼭대기 나왔잖아요. 신고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 클 때는 신고가액. 그러나 사실상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제한을 안 받아요. 믿을 수 있는 것. 약자로 몇 개? 여섯 개. 국, 수, 공, 판, 장, 검증, 6번. 근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취득일과 똑같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러나 6번이 등장해 검증.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은 6가지에 6개. 국, 수가 뭐다? 외국 수입. 공, 공영매. 판결문은 항상 확정된 판결문, 판사가 결정한 거, 화해 등은 제외. 그럼 제외는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써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거를 쓴다. 법인 장부의 장. 그 다음 6번은 검증. 그 다음 단, 증여 등 무상취득이나 특수관계인과의 미출고하여 부당행위 계산. 이거는 뭐다? 제외.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가 없다. 여섯 개가 아니니까. 그럼 뭐를 쓴다? 항상 이해 아니면 이해를 쓴다. 그래서 여섯 가지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고, 그래도 여섯 가지는 시가표준액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실상. 그리고 증여나, 그 다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 취득가액을 높게 사고, 특수관계인과 짜고, 낮게 취득하죠? 짜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제외. 자, 근데 밑에 있잖아요. 법률에 따라 조사하여 통보받은 금액, 검증. 자, 검증된 가액은 1차적으로 믿어줘요.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들어가서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래서 검증된 가액은 5억이고 확인된 금액은 8억이다. 그럼 8억에 신고했는데 5억에 검증받았잖아. 3억
다운을 썼죠? 그럴 때는 가산세를 붙여서 추가 징수합니다. 또 적을 때는 검증된 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쓴다? 확인된 금액. 자,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면 지금부터는 읽어보면 되네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특례. 법인이 아닌 자. 두 글자로 뭐다? 개인. 자,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면 취득가액 중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가 포인트예요. 그럼 90%를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을 인정해주겠다. 90%. 대파리가 아니라 대구입니다. 구. 이건 숫자 갖고 장난쳐.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취득가액 중 90% 넘게 누가? 법인이 아닌 자, 개인. 자, 그 다음 취득가액의 범위. 지금은 이제 취득가액의 범위입니다. 자,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이전에 해당물을 취득하기 위해 쭉 읽다가 취득가액의 범위가 뭐다? 이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이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이야. 여기다 뭐를 더한다? 간접비용, 부대비용이죠. 더하면 전체 뭐가 된다? 취득가격. 그럼 우리는 이번 시험에 뭐를 알아야 돼? 간접비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 무슨 용어가 나왔어요? 다만, 밑에서 두 번째,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으면 취득가액은 뭐다? 다섯 글자, 할인된 금액. 그럼 예를 들어서 당초 약정액이야. 당초 약정액이 5억이야. 할인받아서 일시급으로 돈을 주니까 할인을 1억 받았어. 그럼 할인된 금액이 나오겠죠? 할인된 금액은 얼마다? 4억. 그럼 취득세 계산할 때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나요? 당초 약정액 관련 없죠? 할인액은 돈이 안 나갔죠? 4억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4억을 뭐라 그래요? 할인된 금액.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돈이 안 나간 거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나왔네, 이제. 오른쪽. 취득가액의 범위, 간접비용. 자, 포함, 제외. 왜 포함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왜 제외할까요? 취득과 관련이 없으므로. 다시, 왜 포함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왜 제외해요? 취득에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1번. 건설할 때 자금. 취득에 필요하죠? 아, 돈 빌려다가 건물 짓잖아요. 금융비용, 이자, 취득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묶어요. 필수. 할부 또는 연부, 계약, 취득에 필요하잖아. 단, 법인은 포함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합니다.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기 때문에 이자, 연체료 포함합니다. 왜 포함해? 취득에 필요하니까. 개인은 몰라. 일일이 확인을 안 해요. 자, 그 다음 3번은 중개보수. 취득에 필요하죠? 법인은 포함.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2번, 3번은 법인, 개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자, 4번은 왜 필요하나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왜 의무적으로 부담해? 취득에 필요하니까. 그래야 등기신청을 받아줘. 그리고 5번은 왜 필요하나요?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글씨가 필요한 거잖아. 그 다음 6번은 왜 더해? 당사자끼리 약정했잖아. 왜 약정해?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조건을 부담하겠다.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 또는 채무를 인수하겠다. 약정. 필요한 거니까. 그 다음 7번. 7번은 왜 필요해요? 글씨가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죠? 취득에 필요하잖아.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등기신청을 받아줘. 손해나잖아요. 매입 전에 팔았다. 매각 차손. 금융기관에 팔아야죠. 한도가 있고. 자, 8번, 9번도 뭐다? 입주할 때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을 건설회사부터 구입하죠. 분양가에 포함한다고요. 정원도 취득에 필요하죠. 그래서 뭐만 주의하면 된다. 2번, 3번. 그 다음 제외. 왜 제외한다? 취득에 필요 없는 거. 그럼 1번은 뭐다? 취득을 위한 거야? 판매를 위한 거야? 판매.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 다음 전기, 가스.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 다음 3번은 뭐다? 취득 물건과는 별개. 별개니까 관련이 없죠.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은 만큼 제외를 하겠죠? 환급받으니까. 그 5번 하나 만들어야죠. 5번. 뭐를 만들어야 돼요? 할인액. 할인액은 제외한다. 자, 그래서 밑에 주요 간접비용의 비교. 자, 건설할 때 자금 필요하죠? 이자 포함합니다.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으니까 무조건 제외합니다. 중요한 건 오른쪽이야. 할부, 연부, 연체료, 중개보수는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포함. 개인은 제외.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 뭐예요? 분양권을 취득한 거예요. 분양권을 취득했다고요. 자, 어떻게 취득했어요? 자, 공급가에. 5억이야. 근데 실제 4억 주고 샀어. 4억 주고 사면 나중에 취득세 내야죠? 나중에 등기 칠 때는 취득세 내야 된다고요.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야? 실제 지출된 금액. 4억. 절대 공급가액 하면 안 돼요. 최초 분양 공급가액보다 낮았다. 마이너스 피로 산 거예요. 그럼 4억이 취득가액이라고요. 공급가액 하면 아니 된다. 다만 항상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짜고 살 수 있죠? 이런 거는 뭐다? 실제 지출된 금액을 안 쓴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급가액을 쓰고 제3자랑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56페이지. 자, 간주취득. 자, 증간가액을 과표로 하죠? 자, 건축법상 중축, 개축, 개수는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에요. 자, 토지의 지목변경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지목변경은 개인은 뭐다? 증가한 가액입니다. 다 증가한 가액.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는 소요된 비용. 그래서 지목 변경은 법인이 하면 소요된 비용, 그 비용. 개인이 하면은 투기 목적이라 그랬죠? 증가한 가액. 지목 변경.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 가액이 아니잖아요. 시가 표준액 증가분이에요. 이거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 이게 뭐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증가분을 과표로 한다. 개인 지문입니다.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라고요. 자,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는 장부로 증명했을 때는 소요된 비용. 자, 그 다음 시가표준액 용어 정리.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그 다음 주택은 단독은 개별주택가에, 공동은 공동주택가에.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안 까먹는 거. 이걸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세개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액. 공시가격. 4월 말, 5월 말에 공시하죠?
이거를 지방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기준 시가.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겁니다.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라고요. 자, 근데 오른쪽에 봐요. 취득일연제. 해당 연도 적용가액이 공시 안 됐다. 해당 연도에 안 된 거는 당연히 직전 연도 가액을 사용하고 아예 공시가 없어. 공시가 없는 거는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결정한 가액. 공시가 안 되면 절대 여기서 국토부 장관이 나오면 안 돼요. 결정,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합니다. 국장이 산정한다. 땡. 그 다음 건축물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결국 누가 만들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결정한 가액. 절대 국장이 결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국토부 장관. 산정 결정은 지자체 세금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합니다. 자, 면세점. 가액 얼마? 50만 원 이하.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분할 취득하죠? 분할 취득하잖아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여러 번 분할 취득해. 그래서 전후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전후 여러 건으로 보지 않고 한 건 일구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하겠다. 포인트는 1년 이내 전후 한 건.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결정 방법과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봤네요. 이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자, 1번은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단, 시가표준액 및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금액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제6조 조사 결과 또는 세무서장이 통보받은 자리에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야, 큰 경우야? 큰 경우는 뭐다? 정상이다.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을 씁니다. 크니까 정상이다 이거지. 그럼 1번 화해조서자라.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벌써 틀렸네. 화해조서는 뭐를 써?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자, 그 다음 2번. 연부는 무조건 뭐를 써?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는 매회 신고합니다. 매회 계약보증금을 포함하고. 자, 외국 수입. 외국 수입도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쓴다. 그러나 과로를 조심하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짜고 하는 거죠. 특수관계인과 제외. 사실상 취득가액을 쓸 수 없다. 제외. 그리고 4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근데 다만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 맞잖아요. 적을 때. 여섯 가지가 아니니까. 국수공판장 검증이 아니니까. 적으면 뭐다? 시가표준액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 검증. 뭐를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맞죠? 검증. 그러나 검증된 가액이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확인된 금액을 씁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야? 큰 경우니까 정상이다 이거지. 그러나 적은 경우다 그러면은 5번이 뭐다? 확인된 금액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08번으로 들어갑니다. 세율. 자, 취득세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율이다. 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죠? 누진세율을 안 쓴다.
4등 비례세율 구조다. 법에서 맞는 거를 지방에서는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과 한쪽만 과세하는 무슨 세율로 구분한다? 특례세율. 그래도 표준세율이 뭐다? 옛날에 취득세와 옛날에 등록세를 합친 겁니다. 항상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 2%.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합친다. 이것도 합친 거다. 특례세 합쳐서 중과. 이거는 한쪽만 과세하는 거야. 취득만 과세하고 등록만 과세하고 한쪽만 과세하는 게 뭐다? 특례세율. 그래도 표준이 돼야 나머지가 돼요. 자, 박스 꼭대기. 자, 지자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은 50% 가감 조정한 무슨 세율이라고도 얘기합니까? 탄력세율. 표준세율만. 그래서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눴어요. 유상, 상속. 상속위의 증여는 무상은 뭐다? 증여, 원시, 공유, 합유, 총유, 표준세율. 대한민국 수강생은 이거 다 암기 끝났어요. 다른 거는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은 암기 다 끝났다고요. 암기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지금부터 하면 돼요. 자, 1주택이다. 무주택자가 집을 하나 사면 과거법하고 관련이 없다. 6억 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공식을 통해서 세분화시킨다. 1에서 3%. 그리고 9억 초과는 무조건 3%. 주택. 그러나 농지는 몇 프로? 3%. 농지 외에는 4%. 여기에서 취득세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답 과목. 그래서 오른쪽 매매도 유상, 교환도 유상, 공경매도 유상. 그래서 물건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요. 1주택, 농지, 그리고 외.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율이 차등비례세율이죠? 그 다음 상속은 농지는 2.3, 외는 2.8. 상속이외 무상은 뭐다? 증여. 비영리사업자는 2.8, 외는 3.5. 그 다음 원시 취득은 2.8, 2.8이.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분할 등기죠? 같이 간다. 2.3. 그래서 앞에 거는 취득세, 뒤에 거는 등록세를 합친 거예요. 단 주택은 안 합친 거다. 법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세율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농지. 자, 농지는 법조문이 출발이 뭐다? 공부상 지목, 밑줄 긋고. 전답 과목, 목장 용지, 엔드, 실제. 실제, 농사 짓고, 실제 목장에 실제. 축산용. 그래야 맞지. 건축. 자, 면적이 증가했다. 중축. 그럼 이거는 간주가 아니라 가액 증가는 간주야. 면적이 증가되면은 원시 취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몇 프로? 2.8.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간주로 보면 2%밖에 못 걷어요. 자, 그다음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항상 공유는 지분만큼. 지분 가액을 과표로 하죠? 지분만큼 세율 몇 프로? 2.3. 그래서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농지는 어디서만 쓰는 용어다? 유상과 상속에만 농지를 구분해요. 그 다음 비영리 사업자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증여. 비영리 사업자는 증여. 2.8. 내가 받으면
여러분들이 받으면 3.5, 1,000분의 35, 그다음 1,000분의 35, 3을 붙이라고요. 3.5는 1,000분의 35예요. 그 2.8도 1,000분의 28이고 2가 빠졌네요. 자, 상속. 비영리 사업자 2.8, 28이에요. 2를 적으라고요. 일반은 3.5, 3을 집어 넣으세요. 자, 이게 무슨 세율이다? 표준세율. 표준세율. 그리고 특례세율. 별 딱 붙여, 이거. 특례세율은 완투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표준세율에서 2%를 빼. 무슨 뜻이야? 빼고 등기만 해. 과거에 등록세만 납부하라고. 그 다음 중과 기준세율은 2%. 등기하지 마. 왜?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하지 마. 그래서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환매등기. 등기만 하라고요. 매도자, 매수자는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야. 옛날에 등록세만 내라. 왜 2% 빼? 옛날에 2% 납부한 거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상속. 1가구 1주택과 감면대상 농지도 2% 빼라. 이런 경우는 2% 빼요. 원래 상속은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상속은 표준세율은 포괄적이죠? 농지는 2.3, 외는 2.8,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이에요. 근데 감면대상 농지는 2를 빼고 등기만 다시 하는 거예요. 0.3. 그 다음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2를 빼고 0.8만 과세하라. 이렇게 물어보면 특례세율.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세율.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 법인의 합병도 똑같죠? 합병도 이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전 받았으니까 등기만 하라. 2% 빼고. 자, 다음 공유물의 합유 분할. 그럼 공유물도 표준세율을 물어보면 몇 프로? 2.3. 특례세율을 물어보면 2% 납부한 거잖아. 몇 프로? 0.3. 근데 이해를 물어보면 2.3. 이해를 물어보면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등기는 다시 하라. 그 얘기예요. 단순 분할, 5대5를 얘기하죠. 그러나 지분이 초과하면 뭐다? 제외. 2% 또 내야죠. 표준세율로 가고. 그 다음 이전. 아까 배웠잖아요. 가액이 초과 안 되더라도 등기는 다시 하라. 2% 빼고. 그럼 가액이 초과되면 또 2% 내라. 제외. 표준세율로 갑니다. 아, 가액이 초과되면 뭐다? 제외. 여기에서 제외하면 표준세율로 과세하라. 그럼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아니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2% 빼라 이거지. 등기는 다시 하라. 자, 그 다음 이혼 재산분할. 자, 재산분할도 2% 빼라. 왜? 이혼 전에 2% 납부한 거니까 등기만 다시 하라. 그 다음 임목도 똑같죠? 임목. 법에서 등기. 그래서 1번부터 7번은 2% 빼는 거예요. 왜 빼? 납부한 거니까 옛날에. 그 대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는 하라. 옛날에 등록세만 납부하라. 이거를 세율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 자, 그 다음 2%짜리. 자, 2%짜리는 뭐야? 간주취득. 등기 안 하는 거. 왜 등기 안 해?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니까, 취득세에서는 등기 안 하는 거. 2% 맞네. 그럼 뭐가 있다? 간주취득. 1번, 2번, 3번이 대표적으로 뭐다? 간주취득. 2%만 내라. 등기하지 말아라. 왜?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소유권이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계수예요.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2%만 내잖아.
그러나 면적 증가는 제외입니다.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 2.8로 갑니다. 그래서 면적 증가는 제외. 개수.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야. 가액 증가는 2% 맞네요. 면적 증가는 중축, 원시 2.8로 간다고요. 표준 세율. 자, 2번도 가액 증가. 3번은 뭐다? 과잠주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무슨 취득이라 그래? 간주취득. 그 5번, 6번, 이런 것도 7번의 기업은 2%만 내라.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무덤도 2%만 내라. 그 다음, 임시건축물도 2%. 이거는 뭐다? 1년을 초과했잖아. 초과 아니하면 비과세야. 초과하면 2% 내라.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뭐다? 2%만 납부한다. 등기는 하지 말아라. 왜?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해서 2% 빼는 거와 2%만 과세하는 거를 반드시 구분하고 표준세율 정리하고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